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12일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기가 진행 중인데요. 시장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이루어진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시정질의 첫날 역시 여야 정쟁 속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개의된 서울시의회 정례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자 장내 언쟁이 벌어집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 받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니 오늘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시간에 하겠다고요. 조용하세요. 인정했어요. 6월 15일 목요일까지 4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조용하세요.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첫날 조희현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다 10시간 넘는 정회 끝에 자동 산회하며 파행된 바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정질문 진행을 하자는 국민의힘 의원 간 기싸움 속 고성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10여 분간 계속됐습니다. 이후 가까스로 시정질문은 시작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야당 의원의 보이콧 속 이어진 시정질문에선 개고기 식용금지와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오세훈 시장은 사회적 합의 속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도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나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서울시에서는 음식점 위생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교권 침해와 사회적 혼란 야기 등의 이유로 축소 폐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질의도 더해졌습니다. 조희영 교육감은 학생 인권조례 유지라는 기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뭐 학생 인권조례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은 훨씬 더 글로벌 보편성을 저는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인권의 내용이나 의미는 계속 확장되어가는 거죠. 이날 오후 속개된 시정질문에선 여야 의원 대표에게 각각 10분의 의사진행 발언 시간이 주어졌고 김현기 의장이 앞으로 회의 진행에 신경 쓰겠다는 말로 사과하며 혼란을 잠재웠습니다. 정례회 첫날에 이어 시정질문 첫날에도 고성과 다툼 속 정쟁의 모습만 드러낸 서울시의회.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는 의미로 시의회 외벽에 내건 사자성어 의미부터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